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쓸수 있는 아주 컴팩트한 천체 망원경인데, 이 천체 망원경 같은 경우는 구조가 이제 반사 망원경을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삼각대를 꽂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각대 없이 테이블 위에 간편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반사식이다 보니까 보시는 곳이 옆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관측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그 대상이 이렇게 들어와 갖고 이 반사경을 통해서 한번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반사되고 나서 중간에 또 사경이라는 조그만 거울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 눈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는 건데요. 먼저 이렇게 그 천체 망원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안렌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 누구나 쉽게 관측할 수 있도록 고배율 접안렌즈, 그 중간 배율 접안렌즈 두 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배그 배율을 높여주는 두배 바로렌즈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달을 관측할 때 굉장히 눈부심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필터, 일명 그 선글라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필터를 꽂아갖고 달을 관측할 수 있는데요. 그 문필터 없이 관측을 할 경우는 달도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를 꼭그 관측을 하면은 최적화된 상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예, 관측하는 방법은 여기서 락장치를 풀어주면은 이게 손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냥 원하는 대상만 가리키시고 조여만 주시면 이렇게 관측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접안렌즈를 꽂아갖고 초점을 맞추게 초점 조절 레버를 이렇게 사람 시력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모든 관측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천체 망원경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 보통 소비자가 한 12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디자인도 이쁘고 이 경통에서도 이렇게 그 별자리가 이렇게 그 새겨져 있어서 굉장히 디스플레이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